자, 지금 벌써 저 얼음 덩어리에다가 맥주랑 음료수 지금 시원하게 지금 데피고 있고, 그래 이제 소맥 말아 먹을 텍사스 셀렉트. 생각보다 이게 그냥 맥주로 아까 한 잔씩 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네요. 이거는 제가 광고를 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여러분들. 네, 저희 스폰서 광고. 텍사스 셀렉트. 근데 사람들 근데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시원하게 맥주로 좀 가볍게 드실 수 있다고 칭찬해 주시네요. 네. 자, 여러분들 여기 잠시만 주목금 해주세요. 예, 오늘 와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 술은 본인 주량 것 좀 드시고, 그 다른 사람한테 술 권하지 마시고, 예, 혹시나 그리고 술 먼저 많이 드신 우리 남자분들은 그냥 이 앞에 가서 그냥 뻗어주면 돼요, 그냥. 예, 근데 먹고 또 정신 있다 그러면 이 밑에 가가지고 더적해진 데서 뭐 잘 주무시면 되고, 아무튼 뭐 부족한 거 있으면은 말씀하시면은 제가 최대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맛있게 좀 잘 드시다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기를 구워볼 건데, 요게 사실 광고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협찬이나 뭐 광고를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시청자분들과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 제가 광고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맛이 없으면 아마 영상에 삭제가 될 거고. 근데 뭐 협찬 받은 내용이거나 아니면 지금 따로 광고를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그 네이버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좀 되게 얇게 잘 굽기 편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뭐 돈 항정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뒷고기 뒷고기 맛있어 보이네. 아, 이거 뒷고기예요? 네. 돈보라 항정이랑 뭐 이런 거 여기 보라항정이고 이게 보라항정. 네. 이게 보라항정이고 뒤로 붙어 있는 건 이거 두항정. 아, 역시 확실히 이게 뒷덜미살 이런 거. 아, 뒷덜미. 저 뭐 여기 뒤에 커팅해 놓은 데. 여기 1kg에 만 얼마더라고요? 만천 얼마더라고요? 1kg에 만천 얼마. 수육 삶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문어도 삶을 거고요. 자, 요거는 저희 시골 어머니 김장 김치입니다. 네, 이거 좀 매콤한 김치인데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좀 많이 보내드렸어요. 어머니가 많이 보내주셨어요. 몇 안 되는 여성 시청자들입니다. 네. 아, 역시 잡사방송 시청자는 자식의 남자들이 많아요. 아, 훈남들 많아요. 너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오늘 이따가 또 같이 술도 한잔 하면서 조용하게 예, 보내보실게요. 아, 또 여기 내 20대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아우, 잘 먹네. 아우. 자, 우리 큰형이 빅프로. 아, 제 큰형이네. 예. 아니, 아니, 큰형이 빅프로라고 예, 유튜버 이름, 유튜버 하는 친구거든요. 예. 반갑습니다. 안주나 음식 리뷰도 자주 하고 있고, 옆에는 재우 씨.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예, 많이 드시고 가세요.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홍어 맛보시려고 지금 오셨는데, 자. 이게 생각보다 이 날개살에 이런 거 냄새 흘러오더라. 여기 이제 해봉사인데, 여기 코 좀 있네. 여기 코도 좀 있네. 자, 용감하게 뽑아 젓가락을. 얍. 자, 우리 또 큰형이 빅브로한테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하나 먹어봐. 한번 먹어봐요. 네, 아무것도 안 찍고 한번 먹어봐요. 소금 찍어도 괜찮은데 그냥 이거 안 찍어도 살짝 짭짤할 거예요. 한번 먹어봐요. 첫 동호는 이렇게 형한테 배우는 거야. 먹어보겠습니다. 네. 안녕. 먹어볼게. 와. 와.
좀 심해요, 삭힌가? 아, 지금 오실 거. 김치 먹으면 나아져요.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자, 와, 이거 심었는구나. 한번 먹어봐요. 와서 하나씩 먹어봐요. 배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코, 요 코, 오, 코 드실 줄 아세요? 먹고 가져가요. 아, 좋아하시다 그래. 요 콘데, 어. 와, 전. 어, 여기 초, 아, 이거 초장군 하네. 여러분 아무것도 찍지 않고 그냥 주세요. 이게 제일 무난한 맛이에요. 와, 그쪽이, 예. 와,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초고추장 찍어 드시면 좀 덜 할 거예요, 이제. 자, 벌써 지금 홍어가 지금 좀 벌써 많이 떨어져 가고 있네요. 예. 드셔보실 분들만 드셔보세요. 어? 여기, 조현 씨는 잘 드시는데? 맛있으신가 본데? 아, 이럴 수가 있나? 어, 얘는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는데. 조현 씨는 잘 드시는데? 오. 이게 향이 조금 이제 은은한 화한 향이 살짝 이제 올라와요, 뒤쪽에. 예. 어, 드실 맛인가 본데? 오. 거부감 없으시나 보네, 생각보다. 오, 잘 드시네. 자, 김치, 이거 하나만 잡고, 쌈장만 살짝 찍어갖고 먹어봐요. 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네. 한번 먹어봐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네. 나쁘지 않은데? 응. 개시워봐. 생각보다 냄새가 안 나는데? 이거. 아직 안 익은 거 아니야? 물 익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때 술 먹으면 돼. 그때 술 먹으면 돼. 상겨. 쟤 씹어봐. 이런데? 빵 돌리지. 이게 너무 커졌어. 커요? 아니 너무 양이 너무 많아. 자, 어떻게 여긴 또 홍어 어떻습니까? 좋아합니까? 많이 합니다. 아, 그래, 빨리 드시죠. 아, 오늘 좀 생각보다 많이 준비를 못해갖고 홍어 남더라고요 항상. 그래가지고 좀 준비를 덜 봤더니.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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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그럼 저 한 점 먹은 거 보여드려야죠, 여러분들. 아, 요거에다가 첨합으로 갖다가 조잡아야죠. 고기 풍겨드릴까요? 김치. 자, 어머니 김치. 알겠어, 삼아. 어떻습니까? 살살해 맛있지. 아, 이럴 수가 있나? 아, 이거 왜 못 드시는 거야? 아, 자, 그렇게 다 올라오는 요거. 저희 지금 구독자 형님이 지금 좀 홍어 라면을 끓여줬어요. 지금 여기 홍어 라면을 또 끓여줬어요. 이거 한번 드시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한번 드셔보시죠. 이 홍어 국물이 괜찮을 거예요. 홍어라 같이. 종이컵에 지금 세. 자, 이런 비주얼. 아오, 야, 유튜브 좀 하시네. 오, 잘 드시네. 원래 좋아하세요? 오, 아, 야, 또 홍어라면. 향이 납니까? 이거 국물에 홍어 시원함이 좀 많이 배어있어요, 이게. 홍어를 더 넣어야 되는데. 홍어 플러스만 온다. 홍어를. 좀 매일게 또 봐. 나도 먹어볼래. 네, 네. 자. 홍어랑 같이. 와, 진짜. 좀 그 국물이 좀 시원한 느낌을 좀 배워달아가지고. 아, 하고 이제 시원하고 괜찮아요, 맛이. 원래 홍어가 씹어야지 그 힘을 넣잖아요. 근데 이거는 들어보는 순간 화가. 아, 그 정도예요, 이게? 국물이 많아, 국물이. 홍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그냥 먹어봐. 아, 홍어 넣은 거지. 홍어 넣은 거지. 좀 시원하죠? 같이 홍어랑 같이. 네. 같이 먹어. 네. 자, 여러분 저도 홍어라면 맛 한번 봐야죠. 그래서 기침하고 난리가 났네. 아, 국물이. 국물 어때요, 국물? 아, 아, 좋네요. 역시. 아, 좀 더 면 좀 더 먹으니까 좀 나오네. 아, 진짜. 자, 홍어 라면 갖고 왔는데 한번 먹어. 이 친구가 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어 라면입니다.
홍어 라면은 이거는 뭐 지금 홍어가 많이 안 들어가가지고 홍어는 안 맞는 걸로. 그래도 씹어지네. 어, 이건 그나마 좀 먹어질만 하나 보네요. 홍어가 좀 덜 들어가서. 어, 못 먹겠다. 아. 조시 한번 드셔보세요. 네. 살짝 화 하면서, 오, 괜찮아요? 어, 홍어에 잘 마시네. 혹시 싸우시면, 싸우시면 말씀하세요. 홍어 보내드릴게요. 어, 입에 진짜 잘 마시나 보네. 이제 기침하고 제가 자, 홍어라면 지금 어택이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 여기 또 여기 아우님 또 입에 잘 맞나 보네. 어. 와우, 또 센 거보다 더 심하다. 그러니까 이게 홍어는 열을 가하면은 더 이게 좀 세져가지고. 어디 어 잘 맞아? 어, 여기 또 자, 역시 잡사 팬들 아, 많네. 홍어라면 좋아하네. 아우, 여기 또 홍어. 예. 아,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 후루룩 후루룩. 근데 여러분들 저 잡사 팬들 저 훈남들 많죠? 어, 어 괜찮죠 이제? 어, 예. 아, 또 향이 좀 올라. 잡사 화이팅! 잡사 화이팅! 고맙습니다 다들. 가마솥에 삶아진 수육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서 지금 이제 어 시청자분들 테이블에 갑니다. 아 근데 여기서 또 우리 또 아버님 홍어 그렇게 맛없었는데 수육 어때? 아 수육 최고 진짜. 최고 가정 되는 홍어는 홍어 안 되고 수육. 수육도 맛있게 또 잘 먹고 있는데. 아. 수육을 이렇게 양념 찍어서 포장해 찍으면 맛있어. 아, 수육은 또 기가 막히게 잘 먹네요. 굿자.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밤 12시가 넘었는데 와, 아직까지 이렇게 사람들 활기차게 술을 또 같이 이렇게 좀 맛있고 재밌게 같이 먹어주고 있네요. 진짜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참했던 어제 흔적이네요. 아이고. 자, 처참했던 어제의 흔적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잔혹했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폭격을 맞은 것처럼 빈병들이 널브러져 있고, 정말 어쩜 이렇게도 잔인할 수 있는지 정말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이곳 주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장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일어난 시간이 다들 다르다 보니까 여기 좀 북어하고 콩나물 넣고 지금 라면 끓이고 있습니다. 역시 해장은 라면이지. 가마솥 아주 그냥 가마솥 라면 지리겠다. 아주 와우. 지엽지냐? 지엽 찍어? 아 시끄러 죽겠네 진짜. 와, 아, 잘 끓였네 기가 막혀요. 자.